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엔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퍼플라트님의 가격으로 봐드리겠습니다. 퍼플라트님 잡으신 가격이 81,000원이세요. 그리고 10%신데 눈물 표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게, 네,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도 신저가 다시 나오고 있는 종목이어가지고요. 네, 57,400원에서 오늘 장중 저가를 봤습니다. 가격대가 8만 원이시면은 제가 차트를 앞으로 꽤 돌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빠르면 5월 달 정도, 네, 진입하셨을 것 같은 가격대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지치는 형태로 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신저점 나고 있는 종목들은 참 팔기도 애매하잖아요. 요즘에 전문가 엔캠은 버텨도 되는 종목인지 한번 봐주세요. 자, 사실 뭐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상당히 많죠. 예, 많은데 요즘 뭐 증자한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회사가 돈이 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차전지 중에서도 이제 전해액 쪽이니까요. 그 마진도 괜찮을 것 같고 업황도 좋은데 또 글로벌 시장에서 큰 시장이라 하는 데는 다 공장이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그런 부분은 보통 보면 이제 공모해서 프리미엄 잔뜩 실어가지고 예, 상장시키기 전에 엄청나게 보면은 포장을 잘한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프리미엄 많이 붙었어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카카오, 뱅크 등등 예,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을 텐데 예, 빼먹을 건다 빼먹었어요. 이 발행 시장에 처음에 발행을 할 때가 상장시킬 때가 제일 돈 많이 벌잖아요. 코스닥이든 유가증권이든 나스닥이든. 이제 유통시장에서는 어때? 치고받고 열심히 주가를 잘 만들어서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되는데, 이 종목은 다들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다 좋은 얘기만 많이 합니다. 저도 상당히 좋은 얘기 할 때가 있었죠. 주가는 그때는 많이 올랐던 거니까. 지금은 내리막이잖아요. 잘 보시면, 공모하고 나서, 예, 공모하고 나서, 길으면 1년, 짧으면 6개월 동안에, 예, 동종목 같은 경우도, 아, 다른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최대한 도로, 고가의 기관 투자가 된 자금 회수하려고 그럴 거고, 한 3년에서 5년 동안 공을 들였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 자금들이 빠져나오면 재미없어요. 시장 조성 안할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엔캠, 아무리 전문가들이 좋다 어쩌고 얘기를 하더라도, 주가는 13만 원 고점. 그러니까 주봉에서 보면 연속 3개의 양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지금 8만 1000원에 비중은 많이 안 실었습니다. 저는 뭐 떨어지는 거 가지고 자꾸 실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떨어진 거 가치가 어쩌고 지금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주식이 가치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볼거 없습니다. 가치대로 가주면 뭐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PBR 뭐몇 배, 뭐 EPS 몇 배, 이렇게 가면 그대로 하면 되지 뭐 그죠? 뭐 워렌 버핏이 바보가 아니고 IQ 130, 150대는 양반이 10년, 20년 장기 투자 할 일도 없고요. 항공사 들어가서 뭐몇 조씩 까먹을 일도 없습니다. 자, 엔캠이라는 종목은 아이템은 좋아. 2차 전지에 들어간 ELDC용 전해액이라든가 첨가제 쪽 관련해서는 앞으로 기대감이 좀 크다. 예, 그런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지금 돈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397억 유상증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금리가 잔뜩 올라가고 있는데 증자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 아, 예산 돈이 없구나. 제일 중요한 건 기술이 좋은데,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력만 가지고, 공모해서 자금력 가지고, 좀 회사를 좀 키우려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이거죠. 그런데, 시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유가도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면 뭐, 먹는 거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공급 물량이 망가진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미 망가졌고, 거기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핑계 잡는데, 그 전에도 벌써 주가가, 빠지는 그 순간에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고 원자재는 급등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까지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돈 벌잖아요. 어쨌든 러시아는 예, 밀가루 팔고 또 유가 팔고 돈 벌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뭐 예,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어쩌다 이걸 떠나서 시장은 매일 오르는 거와 빠지는 종목이 있을 뿐이지 뭐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매일 합니다. 전문가들 듣기 좋은 얘기 매일 하는데 가치 너무 믿지 마시고요. 일단 엔캠이라는 종목은 빠질 만큼은 많이 빠졌다. 13만 원짜리가 반토막 났으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은 기대해 볼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 되고 또 혹시나 이거 안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직은 노려보고 째려보는 거는 좋으나 미리 발 담그지는 마세요. 이분 질문하신 분은 갖고 있으니까 예,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죠? 답답하니까. 근데 월봉에서 예, 월봉에서 이렇게
다른 은봉이 이렇게 몸뚱아리가 크면요 힘들어요. 삼성전자라도 한번 삼성전자 볼까요? 네. 네. 삼성전자 보시면 몸뚱아리가 어때요? 몸통이 시퍼런 게 아주 7만 원에 걸쳐 있잖아요. 5만 8천에 걸쳐 있잖아요.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뭐 실적 좋습니다.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은 3%도 안 돼요. 비중이. 메모리 쪽 DRAM과 예, 낸드 플래시 쪽 관련해서는 세계 점유율이 높다 그러지만 그것만 가지고 먹기는 힘들어요. 삼성전자는 IT에 세탁기 냉장고도 팔아야 되고요. 스마트폰도 팔아야 되고 5G도 해야 되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파운드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미 삼성전자는 선물 연계시킨 것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예, 해지 개념으로 하셔야 되지 예, 시총 상위주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이런 종목은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는 거지 뭐 가치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자 일단 엔캠이라는 종목은 아이템은 좋으나 예, 지금 봐서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개미가 열심히 사거든요. 예, 좋다 그러니까 2차전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내리막이에요. 어디에서 받아줄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떨어지는 칼이니까 받으면 손이 다치거든요. 예,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만 원에서 6만 원까지를 보고 이제 5만 8천 원이긴 한데 계산상으로 13만 원, 6만 원. 그 반토막 이상 더 뭐 손실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길게 본다 하더라도 지금 10%밖에 안 들어간 것을 한번 찔러봤을 거예요. 반등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죠? 그렇지만 떨어지는 것은 어디가 저점인 것은 모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더 비중도 실으면 안 되고 뭐 이 종목이 뭐 BPS가 얼마, EPS가 얼마 이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기술 하나밖에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은 그래요. 뭐 에코프로라든가 뭐 LNF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슨 뭐 50배, 100배 이렇게 퍼가 나가는데 이 종목은 뭐 EPS가 좀 나온다 하지만 금년에 컨센서스는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지 실제적으로 펀더멘탈 그대로 나오는 법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동 종목은 기술적으로는 좀 사시면 안 되고 예,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예, 아무리 전문가가 좋다 한들 다 전문가도 뭡니까? 뭐 펀더멘탈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치투자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꾼이거든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키우는 거지만 10%는 은봉이 나오거든 리스크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57,400원 직전 저점 깨버리면 57,000원 깨지면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섣부르게 비중을 늘리거나 그러지 말고 반등은 좀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격 괴리가 80에서 동 종목이 제일 많이 벌어진 자리라 하더라도 주봉에서 보면 한 70, 60 근처거든요. 이격이 너무 벌어지면 기술적으로 물극필반 반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 종목은 기술적으로는 7만 원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나와도 지금 8만 천 원에 사셨잖아요. 이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몸조심하라는 뜻에서 단기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는 반등이 들어와도 7만 원, 8만 원까지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요 종목 이 픽스된 상태로 좀 보유하시다가 반등이 나오거든 빠져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적어도 3개월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상황은 뭐 코로나를 떠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잘 안 끝나는 것 같아요. 푸틴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반등시 빠져나오는 전략 손절가 5만 7천 원 제시합니다. 네. 엔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퍼플라트님께서 주린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는데 많이 어려움 겪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탈출 전략 잘 감안해 주시고요.